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개선된 고용지표가 확인되면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9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전월비 25만 4천 명 증가하며 예상치 14만 명을 2배 가까이 상회하는 빅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고용 창출의 범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면모가 돋보였습니다. 총 14개 산업 카테고리 중에서 제조업과 운수창고업만 소폭 감소했을 뿐 그 외 모든 부분이 증가세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지난 7월과 8월의 취업자 수도 도합 7만 2천 명이 상향되기도 했습니다. 실업률의 경우 소수점 두 자리 기준으로 전월 4.22%에서 당월 4.05%로 하락했습니다. 시장금리는 전만기 구간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벤치마크 금리인 미 국채 10년물은 10bp 이상 상승하면서 4%선에 바짝 근접하며 마감했습니다. 정책금리 전망에 민감한 미 국채 2년물의 경우 전일비 20bp가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높아진 금리를 따라 반등하면서 지난 8월 중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102.5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 불안이 지속되면서 4일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가 약보합세를 보인 것을 제외하면 M7 그룹은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가 3.9% 오른 가운데 아마존과 메타, 그리고 엔비디아가 2% 전후의 상승률을 나타내며 상대적으로 견조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과 경기소비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수익률 선두에 섰고 부동산과 유틸리티는 하락세를 보이며 부진했습니다.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